한국요양선교회 신년 감사예배가 서울 강북구 국립재활원에서 열렸습니다. 한국요양선교회 제2대 회장 신동선 목사는 하나님께서 올한 해에도 실버 세대를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며 더욱 많은 어르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크게 열어 감사함으로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고령시대에 맞춰 현재 국내 100여 개의 요양시설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한국요양선교회는 체계적인 사역을 위한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